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도 적당하게 잡수세요. 네. 맛있다고 자꾸 먹으면 과식되면 손해봅니다. 네. 아, 음식을 먹을 때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 다음 식사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것. 기억하셨어요? 이 식사법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밥을 과식을 하면 적당한 시간에 소화가 안 되면 안에서 부패하지요? 그럼 술 먹은 피를 만드는 거라. 술이 뭡니까? 곡식을 부패시킨 거 아닙니까? 위장 안에서 음식을 과식하면 부패해버리면 그 술은 안 마셨는데 술을 만들어서 안에서 마시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어. 그거 질들이면 딱 수저가 나아집니다. 밥 한 숟갈이 남아도 딱 안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딱 연습이 되면 돼. 습관이 되면 우리 위장세포도 굉장히 길들이는 데 따라서 길이 참 잘 드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하시고 다음 식사는 시간이 됐다고 먹는 것보다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지금 8시 식사했죠? 그럼 이제 1시에 식사하지요? 이 한 5시간 간격 안에 언제 소화가 다 돼야 되냐면 4시쯤 되면 소화가 다 돼야 돼. 근데 배가 약간 고픈, 소화된 듯, 그럼 이제 그때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3시간 내지, 어떤 데는 밥을 좀 많이 먹으면 4시간까지 기다려서 물을 안 마셔야 돼요. 물은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다 됐다는 느낌이 올 때 물을 마셔요. 그런데 아주 소식을 하면 한 3시간 지나면 그냥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물을 마시지만 혹시 소화가 더디되든지 밥을 좀 과하게 양을 먹었으면 4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소화가 다 됐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물을 안 마셔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소화액이 하참 일을 하다가 물이 들어가서 소화액을 꿀렁꿀렁 다 씻어내라 버리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여분이 이제 소화 안 돼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식사 후에 물은 소화가 다 된 후에. 그래서 이제 소식을 기준으로 해서 과일은 2시간 후, 밥은 3시간 후 물 마시라고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식사하지 마세요. 소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먹고 싶은데 때가 됐으니까 누가 먹으라고 대접을 하니까 먹었다. 그거는 이제 소화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속이 안 편해요. 그래서 주로 위장병을 앓고 소화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많이 먹고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다음 식사 먹고 또 소화 안 됐는데 그 다음 식사 먹고 중간에 간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화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위장해서 일을 합니다. 밤에 잘 때까지도 이제 저녁 늦게 먹고 자면 잘 때까지도 일을 하니까 24시간 위장이 일을 하지요. 그러면 이 뇌로 올라가서 이 활동을 해야 할 이런 피, 에너지가 계속 위장에 머물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허리멍덩해집니다. 술 먹은 기분이고 항상 머리가 멍하다. 이런 분들 항상 위장 안에 음식이 쌓여있는 분들.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분이 제대로 식사 법칙을 따라서 식사를 하면 굉장히 위도 편안해지고 위장병도 치료되고 여기 와서 보세요. 먹는 거 조금만 바꾸고 조절하니까 그 위장병 나버리잖아요. 그 쉬워요. 제가 이 인도나 이 선교지에 가보면 거의 80% 이상은 위장병이에요. 이분들이 과식해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기름진 고기 이런 걸로 주로 채소 많이 안 먹고 과일 많이 안 먹고 이런 걸로 먹고 이거 배가 이렇게 나오고 기름이 절절 흐르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걸로 호소해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이 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배는 빵빵해가지고. 이런 사람 고치는 건 참으로 쉽습니다. 그냥 이제 거기는 금식을 못 시키니까 한 2-3일, 한 4-5일 과일씩 시켜. 그냥 과일도 많이 안 주지요. 여기는 보니까 과일도 좀 많이 주대요. 그것도 좀 더 작게 먹어야 돼. 이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더 작게 먹어야 돼.
그래서 과일 몇 쪽 이렇게 먹이고 중간에 물 자꾸 물을 먹여야 돼요. 물을 먹여가지고 이 독소를 뽑아내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재생하고 회복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몸에게 휴식을 자주 줘야 되는 게 식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먹을 시간에 먹고 소화되고 쉬고 또 먹고 소화되고 쉬고 또 먹고 이렇게. 그래서 활동하고 쉬고 활동하고 쉬고 그게 우리 소화기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식사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소식으로 하든지 죽으로 하든지 과일로 하든지 한 3, 4일만 지나면 쏙 쏘리고 아픈 것이 없어져요. 소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소화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교육을 시키라 그랬죠.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소화기계나 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드린 책의 파트 3에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원리 그 장을 그럼 전부 다 읽고 거기에 일과표에 따라서 그걸 실천을 하는 거야. 그걸 실천을 이렇게 축축축 해나가면 며칠 안 가면 회복됩니다. 크게 배울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책을 다 드려놨지요. 그냥 따라 할 수 있는 방법 밝혔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부족한 거는 전부 성경이나 연예신에서 이제 찾아서 보충을 하면 되냐. 보충을 해서 아 이래서 이래 하구나. 아 이래서 이래 하니까 이게 낫구나.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그냥 괜히 전도하려고 이 현미밥이나 물 먹여놓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 할 때 하나님이 고치셔. 예? 어떻게 그렇게 할 때 고쳐진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낫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그 핵심 본질을 치유 본질 구원의 본질을 이 말씀의 믿음을 두고 시작을 해야 돼. 이 말씀의 믿음을 두지 않고 그냥 저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데려갑니다. 왜 다른 걸 믿고 있으니까. 공중에 하나님 보이나요? 예수님이 어디 보이나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건강기별을 받아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얘기할 일이 참 많지만 내일까지 이제 마쳐야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연결하고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면 골라내기 참 힘들어요. 진짜 헷갈려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진짜를 알아버리면 가짜는 금방 보인다 그랬죠. 진짜하고 가짜하고는 너무 99% 같아요. 그냥 같아요. 같아서 분별이 잘 안 돼요. 진짜를 아는 사람만 가짜를 분별합니다.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 기별을 깊이 깊이 연구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다 쓸려 나갈 것이다. 리브연드 헤럴드지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여러분 받은 책에 믿음의 의장에 다 써놨어요.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하면 안 돼요. 가짜를 분별하려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럼 딱 보면 그냥 보여요. 들어보면 이거는 빗나간 거 알아요. 사람의 말대로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어디서 빗나가서 지금 딴 길로 가는 거 알아요. 왜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이게 금방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력을 우리가 지금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셋째 천사 기별에서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공부하는 지폐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미 우리는 다 공부했다 그랬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우리는 이미 다 공부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깨우치는 기별. 외침이다 그랬어요. 외침. 깨우치는. 어제 우리 이사야 58장 공부는 많이 하고 읽었죠. 그런데 그 읽어도 뭔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깨우치라. 이미 주신 복음을 알고도 실천 안 하고 모르고 잘못한 거. 그걸 바르게 깨우쳐줘라.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랍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거기에 갖다 모아서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외쳐버리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여기에 이제 방해되는 것들이 사탄이 이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 기별에 못 나가게 방해할 것이니까 이 기별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면 자꾸 엉뚱한 대로 따라가니까 자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뒤에 읽어준 그거 부족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내가 읽으라는 거 말고 뒤에 거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부조화 선지자 338페이지. 이해하셨죠?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지구 역사 마지막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짜하고 가짜를 섞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 이제 계시록 14장 8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왜 무너져야 하는가?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라. 진노의 포도주는 진리의 오류를 섞은 것이고 참 안식일에 일요일을 갖다 보태가지고 백성들을 창조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은 엉뚱한 예배를 만들어서 엉뚱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똑같이 그것도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다 하고 있는데 진리하고 오류가 섞여 나가도록 사탄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복음과 위조 복음이 있다 그랬죠. 시대 소망에 보면 참 복음과 위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화이브이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위조 복음을 만들었다 그랬어. 위조 복음.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행위 신앙을 했다. 믿음의 의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그게 믿음의 의가 되니까 자기가 온전히 포기되기를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게 위조복음이라는 거예요. 위조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게 다 위조된 복음이라. 그런데 제가 이 시대 소망을 읽을 때 그 위조된 복음을 만들어냈다는 그 말씀 하나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생활의 모든 면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면에 특히 안식일 회복 운동, 기도, 그다음에 건강기별, 우리 선교활동 이 모든 일에 사탄은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아를 높이는 어떤 행위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그 복음을 다 짓밟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에 참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고민해. 지금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영적 이해가 없으면요, 이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선교지가
첫째는 내 안이 성교지겠지만 내 주변 가정과 이웃이 성교지겠지만 진짜 지금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들어가야 할 성교지는 우리 재림교회 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교회를 볼 때 탄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재림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재림교인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기별이 엄청나게 미조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건강기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네 구주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자 고치는 일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일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너무 병자들이 모여들고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는 일, 그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일을 하도록 그 봉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할 것을 아셨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삶 속에서 일어난 게 이게 부흥과 계약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다 병 고쳐줘도 멸망할 것을 아셨다. 귀신 쫓아내도 이미 다 저는 멸망할 것이다. 뭐가 없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환자 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서 고통당해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동정심과 애정이 갔겠습니까? 그런 가슴으로 환자를 보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보실 때에 그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사망으로 가는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끌어내 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바르게 살게 인도해 주시려고 성경을 펴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일어날 때 병이 나았지요? 그 곧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죄가 만들어내는 게 불순종 아닙니까? 그 죄하고 불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것도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고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안 나오니까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산 믿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주신 건강 법칙을 지킬 때 그분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책에 맨 앞에 파트 2에 맨 앞에 보면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원리 그 밑에 보면 제가 그 주제가 되는 예언의 신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 말씀 보면 순종을 조건으로 고쳐준다는 약속이 왔어요. 그런가요? 이것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가?
하늘에서부터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불순종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순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병고치는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법을 세우신 그분은 자신이 세운 법칙대로 기적을 행하셨다. 그 법칙대로 되는 게 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단번에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건강기별과 이걸 잘 모르는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병고친 그 결과만 가지고 이적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안수하고 병고친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나요? 나 아직 못 봤어요. 말씀을 가르쳤지 안수를 해서 병고쳤다는 말은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으면 저를 가르쳐주세요. 불법을 행하고 죄에 그대로 빠져 있는데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면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일까? 이건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도 병 고친다고 아침에 보니까 했잖아요. 왜? 사탄은 원래 하나님 법을 범하고도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먹지 말아 해서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그게 사탄의 속임수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거 없어. 내 말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너 안수해 주면 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자가 낫는다면 그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혹시나 내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주의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이 일을 해 나오면서. 그리고 때로는 건강법칙을 가르치고 이 야고보서 5장에 기도를 하는 이 일 속에, 이 사역 속에서 때때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주지요. 왜?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환자에게 기도해주잖아요. 기도해주면 어떤 경우는 환자가 진짜 기도하고 나서 때마침 또 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났는데 이 먹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가 아, 저 채집사라는 저 원장이 기도하면 낫더라. 그럼 쑥떡쑥떡 해갖고 환자들을 쭉 데리고 와요. 나도 기도해주세요. 나도 기도해주세요. 그럼 내가 누구 자리에 서는 겁니까? 마침 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쏟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을 바라보죠. 그건 사람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저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음나. 그 기도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도가 앞서버리면 이 사람들이 내 기도만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진짜로. 베델에 와서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게요 뭐 이상한 이런 거 없을 때 그냥 죽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왔으니까 처음 초창기에 얼마나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병이 났고 이 현장을 본 사람이 꼭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이 뉴스타트인가 이상한 이런 뭐 운동요법이나 무슨 요법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식한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걸 가르쳐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래요. 우리 베델의 선교사들 보고도 그랬어요. 초창기 시작할 때처럼 지금 환자가 안 낫는다. 왜? 방법이 너무 많아서. 어느 요양원과 뭐가 좋고 어느 요양원과 뭐가 좋고 음식은 어느 요양원이 좋고 사람은 어디가 좋고 뭐 말씀은 어디가 좋고 그것만 찾아댕겨. 그들이 죽게 됐을 때 어디 가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와야 되는데
어느 사람을 찾고 어느 요양원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찾아댕겨. 아, 저희는 의사가 하니까 저기 가서, 그래서 누구 박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또 배워가지고 온 거. 뭐 여기도 그 봉사하신 분들 많이 와 있어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섞여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회복을 주실 건데, 자꾸 누구가 어디에 가면 어떤 약이, 비타민 C가 뭐가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딴 걸 갖다 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 그러니까 베드레도 이제 그렇게 나중에 되고 보니까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환자를 일으키시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분이 용서해 줬다는 걸 믿을 때 용서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걸 믿었을 때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거기에 따라오는 게 이제 회개가 따라오는 거지요.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 용서하고 치유하고 같이 가지요. 그게 다 뭘로 됐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으로 될 일을 말씀으로 믿는 거지요. 그렇죠? 말씀으로. 오직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입으로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의 일이 일어났다. 그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창조주라 그랬죠. 창조주. 창세기 1장에 그 창조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 창조주가 보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첫째 천사가 외치잖아요.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창조하시는 능력은 지금도 살리고 씨앗을 땅에 넣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생명의 역사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 용서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 주는 이 말씀으로 오직 일을 하시면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내 말은 내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그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고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복음을 그 함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별하고 복음기별은 함께 왔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 보이는 몸을 치료하면서 보이지 않냐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은 보여주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보이는 병자부터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이런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일으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일으킨 창조력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회복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열어서 깨닫고 이해하고 따라오도록 길잡이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신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 고 목사님 설교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갈 때 창세기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 그랬죠. 창세기의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창세기, 특별히 천지 창조, 창조주를 봤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말씀이 나오니까 물질이 확 나오는 거라. 공중의 새가 종류대로 나와라니까 새 종류가 확 나오는데 놀라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똑똑히 계시를 통해 보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 애굽에 가서 그 창조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식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대부분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는 그래 안 써져 있죠. 그래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거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을 모세가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을 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어요. 그 민족을 불러내야 되는데 바로왕이 안 보내주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너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못 보낸다 이렇게 됐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행하는 이 일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거 여러분 영적 진짜 육적 그 역사적인 출애굽하고 영적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세천사 기별이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모세가 보낸 그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하고 닮았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보낸, 너를 보낸 거 하나님 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냐고. 그럴 때 모세가 그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막대기를 던지니까 그게 뭐가 됐지요? 뱀이 됐지요. 이게 이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뱀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했다. 제발 보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도 함께 참여하겠지요. 이 대단한 출애굽 역사에 사단이 역사합니까? 그 나라에 쓰는 마술사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마술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나왔지요. 똑같은 뱀이 나왔어요.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봐, 우리 신도 이거 하잖아. 내가 믿는 신도 하는데 너 신은 뭐가 특별해? 그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만든 뱀이 거기에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잡아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아, 나 우리 마술사보다 저 사람은 조금 더 세구나. 좀 센 걸로, 같은 어떤 종교 신인데 그거는 좀 더 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신보다 센 분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그 창조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창조주가 아닌 신은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기적 아닙니까? 그 이적이 일어나야 됐어요. 몇 가지는 따라하다 나중에 가서는 뭐 따라하지요. 그렇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이 기적은 이 죄악 세상 영적 애굽 땅인 이 지구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오직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행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구조와 선지자의 본.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전해서 병자가 일어났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다. 똑같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실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탄도 나도 한다 하고 자꾸 헷갈리게 해서 바로가 잘 안 보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탄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방해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구주로가 오실 일에 대한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면서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도 역사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을을 소유한 백성들이 또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했고 우리는 예수 증거를 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서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창조주로부터 온 복음이니까 제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라. 이 마지막 세제 천사의 큰 외침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갈 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세제 천사 개별이 나갈 때 세제 천사 개별은 율법 완전한 회복이라고 그랬죠. 지성소의 안식일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비춰진 이 온 율법의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 속에 이 빛 속에는요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다 포함된 안식일 회복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가 전하는 지승소에서 온 이 기별은 율법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되어야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율법이 완전히 회복될 때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본 우주 거민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죄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이 뭔지 공부 다 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한 이 백성이 우주 속에 하나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는 우주의 죄와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잠금장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세상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지구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속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그 예수를 증거할 마지막 백성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이 사업이 셋째 천사 기별 사업입니다. 인사 세천사 개별 안식일 회복 운동 믿음의 운동이라 그랬죠. 자, 이 일을 할 때에 이 세천사 개별을 전하는 이 여러분 세천사 했다가 셋째 천사 했으니까 자꾸 헷갈립니까? 셋째 천사나 세천사나 거의 같은데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개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 개별. 그러니까 첫째 천사 개별이 셋째 천사 개별에서 만납니다. 둘째 천사 기별도 셋째 천사에서 만나요. 나중에 완전히 바벨론 무너지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부터 증거됐지만 지금 바벨론 안 무너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셋째 천사 큰 해침으로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첫째 천사가 전하는 그 기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천사 개별도 셋째에서 만나고 둘째 천사 개별도 셋째에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회복되고 죄는 영원히 심판받고 바벨론은 이 지구 역사 지구의 죄의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지고 끝나는 거.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외치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 속에 첫째와 둘째가 만난다 할 때 제가 말을 하다가 셋째 천사를 했다가 새 천사를 했다가 할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새 천사를 해도 셋째 천사를 알아들으시고 셋째 천사를 해도 새 천사를 알아들으시고 화이트보드도 두 가지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새 천사 기별의 건강기별 이거보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은 한 몸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자꾸 그럴 때에는 셋째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마치는 지금 전할 시대입니까? 언제부터? 1844년 예수님 직성소 들어가셔서 이 땅에 재림하러 나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기별 전해야 돼요. 그럼 이 기별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병자를 치료하는 의료 선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을 전해서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에 이 세 천사들이 활동하는 건강기별, 의료 선교로 활동하는 이 건강기별은 오직 말씀으로 치료되는 복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베델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이 창세기 1, 2, 3장의 복음을 함축시켜서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으로 도덕법으로 참 풀어가지고 이걸 자꾸 가르치고 도덕 법칙과 천년의 법칙을 우리가 받고 지킬 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낳고 있지 않느냐. 이 증인을 통해서 증인을 세워서 이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배달해서 이 증인을 만들어내면서 이 기별을 전했어요. 봐, 요 사람 나왔잖아. 이 나왔잖아. 우리 저 이 언니가 배달 와서 유방에 암이 없어질 때 뭐 먹었나요? 하나님 말씀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얼마 지나면서 또 여기 와서 뭐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다 나왔나요? 하나님 말씀 먹고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 정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사람에게도 오면 안 되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요법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유력이 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성화시키시는 분이다. 그걸 치유 원리하고 구속의 원리하고 이해를 하도록 같이 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뭐 마사지고 수치려고 뭐 접이고 디톡스고 이걸 제가 100% 불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 복음에 섞어 들어오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복음으로만 치료되도록 해주자. 이게 제가 얘기하려는 요점이고 이렇게 했어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이 뭐도 갖다 붙여야 되고 보세요. 막 숟가루도 올리브 개갖고 위가 아프니까 먹여주잖아요. 이런 것을 필요할 때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해라. 천연 치료제를 사용해서 이 몸이 더 이상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약도 써야 된다. 일시적이다 그거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처방을 받고 치료되는 것이라.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고 병원에 가서 요법을 통해서 얻는 그것은 정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여러 치료법들이 있잖아요. 뭐 마사지가 채집사는 마사지하면 죄다 절대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녹즙을 먹는 게 죄다 어디 이렇게 가르칩니까? 안 하지요. 못 씹어 먹을 때는 접으로 갈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갈아서 섬유질체로 같이 먹으라 그러지요. 접만 짜서 먹지 말고. 그리고 접을 짜서 많이 먹으면 과잉이 되니까요. 다 몸이 못 쓰니까 남는 건 안에서 썩어버리니까 오히려 독소가 된다.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적당하게 먹는 그게 들어가야 자 우리 몸에서 상승작용 일으킨다 그랬지요. 지난번에 여러분 들으셨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그냥 물질로 먹어주는 거예요. 그 음식에 들어있는 그 물질 속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충분한 영양 공급할 영양소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는 물질을 먹는데 그걸 말씀으로 먹어라. 말씀으로 이 물질을 먹었을 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소화기계를 창조하셨으니까 몸에 들어간 음식, 물질을 가지고 수만 가지 영양소를 결합시키고 상승시켜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물질을 갖고 영양 분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라. 영양 분석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래.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의 그 분석이 얼마나 부분적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100% 믿을 건 아니에요.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가 풀만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육과 뼈다귀와 살집과 그 힘을 내냐 이 말이에요. 그 풀이라는 물질 속에 그 에너지를 낼 만한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거기 무슨 단백질, 지방질이 풀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소가 풀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때 몸 안에서 다 만들어 쓰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 속에 전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로 건강기별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그건 맞아.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말씀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니까 재창조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 천천히도 일어나고 급하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자,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영향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위조 이적을 행할 것에 대한 표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여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부조화 선지자 265페이지.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불신하게 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 건강사업 한다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병을 고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떤 그 사람이나 그 하는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얘기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라 그랬죠. 절대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사탄은 앞으로 이적 더 많이 행합니다. 지금 이 천주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특별히 배교한 기독교 단체가 가톨릭과 손을 잡아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는 여기에서 앞으로 온갖 이적 행위가 다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짜 예배일 안식일을 세울 것입니다. 창조주 경배할 그 우리의 신앙을 그 우상 종교 신앙을 가지도록 할 거 하면서 일요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종교에 우리 신앙을 두는 게 아니고 창조주에게 신앙을 두는 믿음으로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징이 되는 안식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증거해서 전파하는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창조주를 우리는 품성과 삶과 일을 통해 증거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 가장 잘 쓰임받을 사람들이 병자가 낫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면 아니까. 내가 암덩어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건강기별이 나갈 때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치료되는 건 이 기별이 한 것이지 나의 기도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행위의 선함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어떤 요법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리가 좀 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천사 기별에 연합되는 몸이 되는 몸과 팔이 되는 이 건강 기별이 어디에서 와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 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을 만들어 주셨지요.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건 내가 줬다. 앞으로 내가 계속 줄게.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거죠. 그게 안식일 제도 아닙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안식일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거는 죄전 우리 인간에게 온 복음이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는 분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이 안식일의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증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회복시킨 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병자 고쳤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가 안식일이 되게 일하셨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도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가르쳐줬지만 평일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의의 안식일 회복은요 매일이 안식일이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토요일만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이 회복되고 매일이 변화되고 매일이 재창조함을 받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의 표징으로서 일곱째 날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표징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마음에는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인생을 길게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병이 치료되는 것은 금방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기별이 복음하고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생애를 사는 사람이요 화날 수 있어요. 아십니까? 남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가늠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놓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갈 때 우리는 오라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에 두 번에 어떤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 품성이 준비 안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긴 인생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저 사망으로 가던 사람이 어떻게 출발해서 이걸 유턴을 해가지고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삶의 전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일을 하고 누구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품성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좋은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할 때 성화가 됐다 안 됐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치료된 몸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받은 의의도 끊임없이 지킬 수가 있어요. 매일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이 낫는 이거는요, 진짜로 완전한 치료가 아니면 치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회복된 안식일 아니지요. 그렇죠? 거룩하게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완전한 안식일 회복은 죄가 끝나고 하늘에 갔을 때에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 회복되지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노래 보면 이렇잖아요. 오늘 맞은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그 노래가 새롭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지으신 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가사를 다 지었다고 생각 들어요. 오늘 맞은 안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맞은 이 안식은 이후 안식표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주신 그 에덴의 안식, 죄 없는 안식,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의 표징이라. 그래서 이 안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하게 하는 그거는 나중에 안식일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노라.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 해서 제일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 노예들의 안식일이면 오늘 아무 일도 안 해. 짐승도 아무 일도 안 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아. 오늘은 자유야. 이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그런데 노예들이 안식을 해주고 나면 또 주인의 종이 돼야 되지요. 또 여전히 종이라. 그럼 또 안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의를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법이 지배해서 또 안식을 잃어버리고 또 안식을 잃어버리지만 오늘 맞은 이 믿음의 의의 경험은 영원한 의의 경험이라. 그래서 안식일이 표징이 될 때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고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안식일 회복 운동에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다. 이제 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 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관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건강 법칙에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치료하시는 손길을 만나도록 하늘의 한 힘이, 능력이 이 일에 함께 하겠다. 그런 건강기관이 지금 여기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려고 이거 세운 것인데요.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신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 조상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선포된 말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말씀, 귀로만 듣고 버렸던 그 말씀 다시 찾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